네. 경기 회복의 어떤 신호탄처럼 지금 건설주들 많이 들썩이고요. 관련해서 건설 기계주 또한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자, 선정 이유 좀 들어보면 할 말이 많죠? 그렇죠? 네, 건설주.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네. 좀 올라왔고 또 이런 상황에서 3,000포인트가 또 이탈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올 거였으면은 저는 그래도 2, 3월, 4월 달에 좀 왔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때 약간 지수가 3,300까지 돌파했다가 한번 빠졌어요. 그렇죠. 3,000선까지 네. 두 번이나.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을 하고 지금 IT 섹터가 쉬고 있는 과정에서도 건설주, 증권주, 금융주, 소외주, 자산주, 이런 철강주, 해운주까지 조선주 쭉 올라가면서 지수를 네, 네.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기에 대장주로 나설 섹터는 우리가 건설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풍부한 유동성을. 이유는 뭐냐 하면 건설이 지금 어쨌든 봄철에는 성수기예요. 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고 MSCI 선진시장 편입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공급 확대인데 이러한 기조가 2007년도에 있었고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인프라 구축 장기화로 좀 생각을 하면서 민간 네.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아프리카 중동의 해외 수주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발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흐름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GS건설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바닥권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본다면 2007년 이후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종목이 또 GS건설이라고 좀 보여지고 정배열 유지 예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대건설이 있어요. 현대건설 여기는 또 우리가 제가 현대차를 좋아하지만 그렇죠. 현대건설이 지금 또 앞으로 좀 실적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대형 건설사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설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을 일단 기준으로 보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현대건설 일단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네.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건설사 하나 뺀 것 같아요. 네. 감이 옵니다. 네. 네. 오늘은 대우건설이에요. 네. 그래서 뭐 대우건설 이거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대우건설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대건설 가지고 있어도 10년 동안 마음의 병이 올 수가 있고 또 조선주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네. 도저히 안 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흐름을 타면은 또 건설주가 증시에 꽂힙니다. 증권주하고 건설주가 증시에 꽂히기 때문에 그 꽃 중에 가장 큰 종목 대우건설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사가 주택 건축 사업,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 기대 이상의 신규 수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계획은 13조였는데 벌써 14조 달성이 됐어요. 이거는 뭐 조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착공이 증가되고 있죠. 네. 착공 수주 잔고가 19년에 8조, 20년에 11조.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지금 이슈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수익성 높은 해외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하반기 토목플랜트 매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및 국내 부동산 정책 이슈에도 호재로 작용이 된다면 최근에 서울 수도권 쪽에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 대우건설도 빠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따르면 KDB 인베스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 인수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수량 밝혀진 곳이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긴 또 다른 호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가 지금 절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매 전략은 듣고 싶은데 시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최근에는 네. 사실 이 건축 현장에 네. 목재나 철근이나 이 가격 상승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지금 좀 최근에 건설주가 좀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건설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건설주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잠깐 짚어드리면 네. 지금 7,800원 정도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7750에서 7810 사이에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7,700원에서 7810 사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 조금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른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작년에도 5% 오르고 올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강한 상승 최근에 철강 관련주 이런 보면은 탄력이 아주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올 한 해에 또 빛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올랐지만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원래 증권주 하나 더 좀 하나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욕심내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더욱더 주의 전략 다 잡아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이정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